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취요리백서의 김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자취요리백서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인 만큼 학우 여러분들께 더 유용하고 좋은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자취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음식을 남길 때가 있잖아요. 그걸 다음에 먹기도 좀 그렇고 또 이걸 어디에 남겨두기도 좀 그런 음식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모든 재료를 넣어도 그 맛이 기막히다는 부대찌개입니다. 그럼 먼저 그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소시지나 햄을 100g씩 준비하고 느타리버섯도 100g 준비합니다. 양파는 3분의 1개를 준비하고 굵은 파를 3분의 2대 준비합니다. 붉은 고추 2분의 1개 그리고 물 6컵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 재료는 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다진 마늘 2작은술씩, 청주 1작은술, 소금 후춧가루 조금씩, 국간장 1큰술을 준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대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가장 중요하죠. 햄과 소시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이 소시지를 그냥 먹기 좋게 어슷하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햄을 준비한 다음에 들어갈 재료인 파를 썰어 줍니다. 파를 썰어준 다음에 양파, 버섯은 이렇게 골대로 잘라줍니다. 네, 먼저 이 준비한 재료들을 냄비에 보기 좋게 삥 둘러서 놔줘야 하는데요. 한번 놔볼게요. 이왕이면 보기 좋게 놔둬야지 먹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재료를 다 배치를 하셨으면은 그 위에 물을 부어줍니다. 물을 부어준 다음에 잠시 동안 끓기를 기다리고요. 이번에는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양념장에는 고춧가루가 2큰술이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 작은 스푼과 고추장이 들어가고요. 소금 조금과 후추를 넣어줘도 좋습니다. 저어주시고 여기에 국간장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부대찌개가 끓기 시작했는데요. 재료가 끓기 시작하면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양념장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풀어준 다음에 또한 소끔 끓여냅니다. 네, 오늘 자취요리백서 그 마지막 시간 부대찌개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보고 있으니까 따뜻한 밥한 그릇이 생각이 납니다. 예, 흔히들 맛있는 음식은 어떤 사람의 마음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여러분도 자취생이라는 이유로 그냥 밥을 간단하게 그냥 귀찮아서 때우지 마시고요. 꼭 정성스럽게 음식 만들어서 저의 자취 요리 백서 보시면서 맛있는 음식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자취 요리 백서 이번 학기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허구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영양 많은 음식 드시길 바랍니다. 허구 여러분, 맛있는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